예, 안녕하세요. 참전관. 자, 네크로맨서 80 넘어가지고 약속대로 키우는 법 올리겠습니다. 지금 레벨 82까지 올렸고요. 힙은 156까지 올렸고, 민첩 안 찍었고요. 탄력은 294까지. 마력 안 찍었고요. 저항력은 지금 좀 낮아요. 이게 지금 낮고. 근데 이게 이렇게 바꾸면은 변신을 하면 드래그 굴 세트 때문에 저항력 75까지 다 찍히고요. 여기서 불가능. 스킬은 이게 번데기라 가지고 이렇게 찍었고요. 이렇게 다섯 개. 이게 시너지죠, 이렇게 다섯 개. 다시 찍었고요. 저주는 뭐 찍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예 저주 안 찍었고요. 저주 안 찍었고, 보통은 이거를 진흙 골렘까지 딱 찍고 여기까지 딱 찍고 요거 두 개만 딱 찍고 끝인데, 저는 그냥 한 개 다 찍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다 찍었습니다. 여기까지 성장률 다 찍었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초기화하려고. 뭐가 있냐면요, 이거는 원래 저 그거죠. 이 조폭 네크로맨서 쓰는 건데 지금 여기 하나 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본넥한테 필요한 이 리치 원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. 이거랑 이렇게 세 개. 그 다음에 요 초반에 쓸수 있는 거, 리반드. 이거는 뭐 아마 본넥 게 아닐 겁니다. 이거 아닐 거고. 전 요렇게 쓰고 있고, 이거는 뭐 필요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고, 이거는 동네크로맨서 거고, 여기 뭐 교복 하나 있고, 샤코는 뭐 저쪽 그 다른 캐릭터 여기 있는데 그냥 지금 안 끼고 있고, 전체적으로는 이제 드래그 굴 세트라고, 이제 드래그스 굴 세트를 입고 있습니다. 이거를 다 입으면 변신이 됩니다. 변신. 아, 착용을 하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이렇게. 신발은 저본 위브 부착해가지고 네크로맨서 신발입니다. 달리기 20 붙어 있고요. 저 해골 숙련도 1 올라갑니다. 아마 이게 조폭 네크로맨서까지 싶은데 그냥 끼고 있습니다. 다음에 불카토스 반지. 쪼던 능이 없어가지고. 그 다음에 저항력 반지. 이렇게 끼고 있고요. 핵캔은 뭐 지금 세트 입고 있어가지고. 얼마입니까? 시연속도 45%. 네, 45로 되는데. 여기 시선 속도 30. 예. 백패는 변신 상태가 더 빠르고요. 예. 그다음에 용병은 지금 강철 베인이랑 지금 그리스 월드 이렇게 있고요. 이거 뭐 다른 거 껴야 되는데. 그다음에 통찰 743짜리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. 사냥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사냥 어떻게 하는지.
자,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운다. 이렇게 원 스피어하고 원 스피릿 잡시. 이게 본 스피릿이죠. 이런 식으로 앞에 애들 세워놓고 이거 계속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. 데미지는 지금 본 스피어 2900, 본 스피드 3700까지 나옵니다. 티어도 좀 쓰긴 쓰고요, 이거. 이빨, 링. 이빨도 쓰긴 쓰는데, 이거. 이것도 좀 티스. 이것도 좀 쓰기도 하고요. 만약에, 뼈가봇을 안 쓸 거면은, 요거 요렇게 왔다 쓰면서 요런식. 자, 이거는 호가가 돼서 좋고요. 이런 좀 보스 잡을 때, 이거는 이제 단체 사냥할 때 또 많은 몬스터가 있어요. 보스 잡을 때는 그냥 저 이거랑 보스 크리터랑 보스 피어 같이 쓰면서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시 안에 걸리는 게 좀 단점입니다. 사냥은 동네 크로몬서보다 좀 느려요. 데미지가 좀 올라와가지고. 근데 이게 요번에 저 2004 패치 되면서 좀 좋아져가지고. 백혈아 지금 제가 낮아서 백혈아 좀 낮고 아무래도 좀 장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말하고 또 요 세트가 좀 웃긴 게 그걸 쓸 수가 있어요. 파이어볼이랑 파이어필이랑 이 메테어까지 쓸 수 있거든요. 이 세트가 좀 웃긴 게 이제 딜레이가 없어져서 메테어가 거의 막 그냥 눌러서 계속 떨어지거든요. 파이어볼도 그렇죠. 파이어필도 갈 수 있어요. 파이어필도 이 세트가 좀 웃긴 게 불마법을 쓸 수가 있죠. 제 네크로맨서였고요. 예. 자, 한 번씩 보시고요. 지하하고 다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그거 다할때 잡을 수 있고요. 예, 고맙습니다.